자, 그러면 원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원자라는 거는 안에 또 쪼개면은 원자핵 그리고 전자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원자핵은 또 양성자, 중성자로 나눠져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0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띠죠. 그래서 이 플러스가 만약에 양성자가 한 개다 그러면 전자도 한 개가 돼서 원자는 전하량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라니까 0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자 그러면은 이온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없으면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원자를 어떻게 표시하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요 C로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이 아, 이거 얘는 탄소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화학식이에요. 약속인 거죠. 그래서 탄소 C는 탄소예요. 그러면은 탄소는 원자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몇 번이냐? 6번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원자 번호는 뭐랑 같으면 양성자 개수랑 똑같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원자는 양성자랑 그 다음에 중성자로 원자핵이 구성되고 그리고 전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6번이다라는 뜻이는 이 탄소가 양성자 수가 6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보면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질량수예요. 질량수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게 질량수예요. 그러면 지금 양성자는 6개인데 질량수가 10이라는 뜻은 중성자가 몇 개라는 뜻이에요? 6개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전자수는 여기 지금 전자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요렇게. 지금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온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즉 중성이란 얘기니까 중성이란 얘기예요. 전하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양성자는 뭐라 그랬어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게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성이 되려면 마이너스를 띠는 게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역시 6개가 있어야 합쳐서 빵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수라는 거는 중성이라면 양성자 개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전자수도 6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세요. 그냥 지금 62C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이걸 다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다 적기는 힘들고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해서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Cl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염소예요. 염소는 원자 번호가 딱 정해져 있어요. 17번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 17번이라면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네, 17개가 되고요. 질량수는 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5예요. 그러면은 중성자 수는 어떻게 돼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빼주면 중성자 개수 되겠죠. 그래서 몇개 나와요? 네, 18개 나오네요. 그래서 17 더하기 18 하니까 35 나오죠. 자, 전자 수는 보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원래 중성이라면 전자 수는 누구랑 똑같다? 네, 양성자 수 17개랑 같을 거예요. 근데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1이란 뜻이에요. 여기 마이너스에 숫자가 안 적혀져 있다는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하나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 수는 18개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 수를 어떻게 하냐? 양성자 수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네, 더해줘요. 마이너스 개수만큼. 만약에 이 이온의 전하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전자 수를 빼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이 플러스만큼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양성자 수 17개에다가 플러스 얼마? 전자가 지금 한개더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 더해줘서 18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띠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온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는 음이온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건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1가 음이온 혹은 1가 네, 염소 음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CA라고 적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칼슘이라 그래요. 얘는 원자 번호가 20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양성자 개수는 네, 원자 번호랑 같으니까 20 되겠죠. 질량수는 여기 보니까 40이 돼 있네요. 그럼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빼주니까 20 나오겠죠. 자, 전자 수 봅시다. 조심해야 되죠. 일단 중성이면 어때요? 중성, 양성자 수 개수 20인데, 지금 보니까 플러스예요. 그럼 빼줘야 되겠죠. 플러스 2니까는 전자를 1을 빼주게 되면은, 네, 전자는 18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한다? 2가 양이온 되겠죠. 2 플러스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화학식만 딱 보더라도 얘는 아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네, 얘는 플러스 전하겠네, 얘는 염소네, 얘는 칼슘이네, 그렇게 알 수 있으셔야 돼요.